좋아요, 구독.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그게? 오 할아버지 그거 마법 주문이에요? 응 아니 나 글자 만드는 중인데. 응? 글자를 만든다고요? 나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야. 나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었단다. 오 해볼까?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구기. 진짜 쉽네. 벌써 글이 술술 익혀. 가갸 고교 구교 구교. 컴온. 웃기 따라 세계 탐험. 대한민국 태극기라 해요. 대한민국 웃기는 태극기라 해요. 대한민국.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양손으로 비비고 이쪽 저쪽 비비고. 초대형 밥이다. 아하 공주님 비빔밥 맛있겠죠? 비빔밥? 여러 가지 나물과 양념을 넣고 비벼 먹는 밥이지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특히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답니다. 맛있어요. 오, 이 비빔밥 까불이야가 다 먹어야지. 아, 그러다가 공주님 배탈 나요. 컴온. 웃기 따라 세계 탐험. 대한민국 태극기라 해요. 대한민국 웃기는 태극기라 해요. 대한민국. 정말 예쁘다. 그럼 창덕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창덕궁? 응, 정원이 아주 멋진 궁궐이지. 옛날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정원이라 금원이라고도 불렸어. 여기서 왕들은 뱃놀이도 하고 시도 지었대. 어허, 그럼 이 지키리우스도 시를 한 수 읊어보겠나이다. 아름다운 창덕궁에 오니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이렇게 연못도 보니까 좋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대한민국의 세계문화 유산 창덕궁. 비빔밥도 먹고 대한민국 가면 석굴암도 있고 팔소리도 듣고 김치도 먹고 대한민국 좋아 대한민국 좋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유령 잘했네.
머리만 하기.